진짜 내가 남자다. 그런 마음을 또 먹어야지 또 이런 사진이 나온 거죠. 그럼 내가, 아,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 중에서 난 이 사람하고 좀 사귀고 싶다. 여자 연예인 어, 중에서? 본인이 남자라면. 어, 내가 남자라면. 구하라 누구? 저는. 구하라? 안 만날 것 같아요. 왜요? 어. 왜? 본인 남자라면. 어, 애드립이 몇 개 생각하는데 얘기를 못 하겠네. 본인이 남자라면. 어? 제가 남자라면 어. 여자 연예인 안 만날 것 같아요. 여자 연예인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래, 피곤하다 이거지. 피곤해요. 네. 아, 이것저것 다 해줘야겠다. 하라 말이 많지. 저는 좀 반대로 완전 남자가 돼서 새로운 삶을 어. 산다면 그냥 즐겨보고 싶네요. 정말. 어, 그러니까. 네. 어. 진짜. 어. 정말. 화려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네. 화려하게 중간 쪽으로. 네, 진짜 네. 정말 질릴 때까지 놀아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된다면 진짜 그냥 끝까지 한 번. 누구 사귀자고? 여자 연예인 사귄다 그러면 누구? 여자 연예인이요? 네, 사귄다면 누구 사귀고 싶어요? 박보영 씨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 약간 비슷한 이미지 아닌가요? 어, 약 그렇네. 어, 네, 닮고 싶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연기도 박보영. 너무 잘하시고. 오, 박보영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본인을 선택하려다가 사귀자고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남자 연예인으로 태어난다면 구하라는 구하라를 사귀겠습니까? 아, 저요? 아니요. 구하라의 어떤 점이 어, 연예인이기 때문에? 여자 연예인이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다니기 케어하기가 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골치 아프다. 많이 골치 아프다. 강정 씨는? 저도 일단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싶어요. 아 이쪽도 중간 쪽으로 다 내재돼 있어. 아니 요즘 노사연 씨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기가 네. 예쁘게 다시 태어나면 네. 막 살고 싶다고 아 그런 사람도 많아요. 조혜련 씨부터 해가지고 많아. 다야 죄다야.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정착을 해야겠죠. 아 근데 누구? 아니, 어, 저는 제 친구 설리. 아 설리랑 사귀고 네. 싶어요. 설리 이뻐. 남, 우리 여자한테 이런 질문 하는 게 재밌다. 남자로 태어난다면 누구 사귀어보고 싶냐. 그러면 박진현 선배님께서 여자로 만약에 태어나신다면 그래. 어떤 남자 배우분과 사귀고 싶어요? 여자로 태어난 배우분 씨 사귀고 싶어요? 윤사마! 윤사마! 윤사마 좀 피곤해! 고민해! 고민해! 윤사마 피곤할 수 있어. 용준이가 남자친구를 싫은 이유는 딱 하나. 속이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깊어. 어떨 땐 좀 답답해. 빨리빨리 대답하고 아, 빨리빨리 결정하면 되는데 아, 웬 너무 속이. 근데 이제 친구로서는 감동하는 그치? 순간들 있죠. 아니, 근데 윤사마 저기 뭐 우리 저 봉태규 씨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많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말이 많지만 그렇다고 속이 얕진 않아요. 속이 정말. 박진영을 만난다면? 지금의 저라면 저는 사겨요. 근데 사겨. 3년 전에 저라면 절대 안 사겨요. 그렇죠.